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조명을 어떻게 좀 싸게 또 태국에서 제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렸었고요. 항상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명, 그다음에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 이세 가지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될, 마련해야 될 장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상황이 아니고요. 태국에서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쿠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은 수입품이라서 너무 비싸게 부르는 데가 있고요. 또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있고. 근데 알아보면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초보 유튜버에게 맞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렴하면서도 성능 괜찮은, 가성비 좋은 건 뭘까? 이런 거 항상 고민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휴,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것도 많죠. 저는 한 방에 해결해 드리진 않는데, 그냥 추천은 해 드릴게요. 보야 마이크입니다. 핀 마이크고요.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태국의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와 있어요. 한국보다. 실제로 써보니까 참 무난하고 좋습니다. 저 가운데 까만 부분 있잖아요. 저 이렇게 원통 같은 부분, 거기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가 필요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켜고, 또 스마트폰처럼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도 괜찮아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뭐냐면요. 무선 마이크를 쓰지 않는 한저선 길이가 6m라는 거예요.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나서 같이 촬영할 때 6m 길이면 뭐, 그죠? 앞에 강대상에 놓고 목사님 설교하셔도 되고, 강사가 또 학원에서 강의해도 되고, 모든 걸다할수 있을 정도의 길입니다. 6m. 그런데 태국에서 만 원이 안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음질 대비 정말 써볼 만한 마이크, 보야 마이크입니다. M1이라는 모델입니다. BYM1. 예. 라자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 BYM1 보야 마이크 추천드립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모델인데요. 이거 다튼 보야 마이크예요. 제가 요 녀석을 좀 무시했다가, 어이구,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제가 해변가에서 한번 녹화한 적이 있어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든지요. 보야 M1 마이크나 또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로 녹음하면요.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원치 않는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풍경은 담았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봤더니 저 앞에 털북숭이 있잖아요. 저 털북숭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털북숭이 역할이 윈드, 그 바람 소리, 그걸 컷해준다는 거 그런 장치랍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차단해주는 저 털북숭이가 앞에 껴있는 마이크가 필요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보야 마이크가 추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아까 M1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M1이 한 200바, 300바 이렇게 나온다면, 요 보야 MM1이죠. MM1 마이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는 게요. 태국은 다 병행 수입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1000바, 1500바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사이트 가면 뭐 3, 400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격 차이 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싸게 나와 있던 한 200바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품이더라고요. 야, 이게 참 알싸가, 알다가, 그러니까, 라자다에 그냥 떠올라 나왔다고 막 믿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가격 비교해 보시고, 그 밑에 태국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이건 정품이다, 가짜가 왔다, 뭐 망가진 게 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 평가도 이렇게 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 차이가 뭐 다섯, 여섯 배 나게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야 MM1 마이크. 야외에서 동영상을 녹화할 때, 휴대폰으로 녹화할 때 너무 편합니다. 바람 소리를 잡아줍니다. 제가
음질 테스트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깨끗해?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정말 싸요. 이것도 뭐 싸게 사면 만 원이면 삽니다. 15,000원이면. 네. 그게 이제 모습이죠. 그냥도 쓸수 있지만 탈북송이를 껴가지고 쓰면은 바람소리의 잡음들을 많이 소음들을 잡아준다. 저 밑에 빨간 게 있고 까만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그 DSLR 같은 그 카메라 프레시 부분에다가 낄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끼는 장치고 또 이제 프레임을 사시면 핸드폰용 프레임을 사시면 핸드폰을 가운데 딱 껴놓고 그 위에 핸드폰에다 뭘낄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나 조명을 끼는 이 프레임 밖에 끼게 해주는 그런 부속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얼마 안 하는데 그런 데다가 저 마이크를 끼라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죠? 장면도 잡으면서 동시에 그렇죠. 녹음도 깨끗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액세서리인데 같이 줍니다. 따로 살 필요가 없고.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내에서 녹음할 때, 그거 두세 명이 녹음할 때는 아까 핀마이크를 여러 개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때 사실 좋은 게 이제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들은 전기를 써요. 그런데 요즘은 다 아주 비싼 컨덴서 마이크는 또 특수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전원도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컨덴서 마이크 중에서 USB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을 추천합니다. 뭐 7개, 뭐 10개 막 비교해 가서 추천해 주시는데 대부분 좀 유명 제품들은 비싸고요. 태국에서 구하려니까 없는 모델도 있고 있는 모델들도 상당히 비싸요. 저 같은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뭐든지 사도 한뭐 1000바, 2000바 안쪽, 뭐 몇백 바시면 땡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국 내에서 쓸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도 이 보야 컨덴서 마이크도 평가가 괜찮습니다. PM 700이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얘가 약간 밀려요. 잘안 씁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 마이크도 판매합니다. 이따 이제 가격을 보시면 알겠는데 아주 싸진 않지만 또 그럴싸하게 괜찮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USB로 가능한 콘덴서 마이크가 또 뭐가 있을까? 뭐 근데 평가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 분들이 태국에 있는 걸 평가해 주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눈치껏 봤는데 요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오마? 뭐 그런 이름인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페어리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덴서 USB 컨덴서 마이크를 사실 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된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하나는 당연히 USB 컨덴서 마이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USB 잭이 C 케이블일 수도 있지만 옛날 케이블을 쓸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C 케이블이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핸드폰이고 뭐다 C 케이블이니까 케이블을 뭐 덩달아서 몇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로 통일되면 좋으니까 USB-C 케이블 연결된 거면 더 좋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헤드폰을 딱 껴가지고 내가 나가는 목소리를 바로 내가, 이렇게 지금 들리는구나. 그 음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헤드폰을 끼고 여기 꽂 끼는 데가 있거든요. 끼고 음질을 테스트해 보면은 아, 요 정도 볼륨 맞춰 놓고 딱 시작하면은 너무 편하죠. 근데 어떤 모델들은 저 헤드폰 단자가 없어요. 헤드폰 볼륨도 없고. 근데 이 모델은 헤드폰 단자도 있고 볼륨 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마이크 자체에 사운드 카드가 조그만 게 들어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써보지 않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건 평가도 안 해주니까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한국에 마오모 그이 마이크를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핀 마이크가 나옵니다. 이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이게 중국 건데 그러나 핀 마이크는 한국에서도 많이 쓰셔요. 그래서 이 회사의 핀 마이크와 아까 나온 그 보야의 핀 마이크를 성능 비교한 그런 영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핀 마이크를 잘 만든다는 건 마이크를 괜찮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아까 보야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이 버전이 또 근데 한국에서는 보야나 핀그그이 회사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 그래서 이걸 샀죠. 샀는데 제가 지금도 녹음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제 마이크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소리에 대한 그래도 제 나쁜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커버해주는 마이크가 이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제가 핀 마이크를 안 쓰고 속에 썼는데 지금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더 좋은 목소리 가지신 분이 이걸 쓰신다면 굉장히 좋은 음질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저같이 좀안 좋은 목소리도 이렇게 커버해 주는 거 보면, 네. 하여튼 이 마이크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인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볼륨 그 위에 부분이 볼륨이거든요. 그 볼륨을 꾹 누르면 이렇게 돌리면 볼륨 조절이고 꾹 누르면 뮤트 기능입니다. 방송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뭐 다른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들어갈까봐 잠깐 멈출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영상을 틀어놓고는 음악을 틀어놓고는 잠깐 우리 DJ들이 잠깐 쉬는 시간 같듯이 그런 시간에는 저걸 딱 누르면 음이 차단됩니다. 일일이 우리 OBS에서 음을 뭐 꺼주고 마이크를 아웃해주고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마이크 자체로 앞에 있는 마이크를 뚝 눌러주면 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뚝 누르면 딱 켜지고. 의외로 저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실제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그 편리함을 준다. 여러분들도 저런 것도 있는 것들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추천 같이 드립니다. 같은 모델입니다. 뭐 모양도 괜찮은데 실제로 괜찮아요. 예, 쓸모도 있고 가격 대비 괜찮은 가성비 좋은 마이크라고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악을 받아들이는, 음을 받아들이는 모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앞부분만의 음만 받아들이는 모드가 있고, 360도 모든 방향의 음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는 360도 모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저처럼 앞에 있는 사회자나 말하는 사람의 음만 들어가게 하고 싶을 때는 앞에 모드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음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뭐 어떤 콘텐츠 이제 마이크는 네 가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양쪽을 넣을 거냐, 모노로 할 거냐, 뭐 전체를 할 거냐, 앞에만 할 거냐, 앞뒤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모드 조정이 되는 마이크도 있습니다. 근데 비쌉니다. 이거는 저렴이 버전인데 두 가지 기능은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얀마이라는 마이크예요. 이것도 중국 건데. 이것도 좀 이거는 아까 만원보다 좀더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컨덴서 마이크인데 해봐 마라 해봐 마라 하다가 좀 싸고 좋은 거는 저 앞에 뭐침 튀기는 거 방지하는 거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위에 씌우는 거 삼각대 난 악세사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정안 되면 저기다가 이 마오노 마이크를 껴고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음질 괜찮습니다. 근데 마우너보다는 조금 음질이 작아요. 음량이. 그런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만족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면 저 바로 쓰려고 스페어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건데 모양도 괜찮고요. 뭐 마감도 괜찮고요. 음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서 제게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볼륨 단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도 없어서 그런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삼각대라든지 그 다음에 콘덴서 마이크 전용 틀이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찰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틀도 있고 앞에 이렇게 커버도 있고 마이크 자체에 또 스펀지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많아서 혹시 문제가 돼도 다른 마이크를 쓸때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많다. 그런 이제 목적으로 대보다 배꼽이 큰것 같아서 저걸 구입했는데 의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것들이 보야 마이크죠? 네. 보야 마이크 판매. 198바트에 판답니다. 원래 500바트였는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정말 어메이징해요. 여기도 보면 뭐다 수입해서 오는 거지만 중국에서
가격 차이가 어떨 때 너무너무 큽니다. 저도 한 250바 주고 샀던 기억 나는데 지금은 198바세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는데 정품입니다. 네, 이거 가품 아니고요. 워낙 싸서 가품이 안 나와요. 네. 요 마이크도 애매한, 그쵸? 790바세 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사이트는 650바시라고요. 또 어떤 사이트는 465바시라고 팝니다. 하여튼 천차만별이에요. 1000바 넘게 파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떼다가 팔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는 세계가 태국의 인터넷 판매망입니다. 아직까지 가격 비교 이런 게 약해가지고 귀찮으면 그냥 사시고 아무거나, 또 귀찮지 않으면 잘 비교해서 사시는 것도 있어요. 요 위에 그 그림 옆에 보면 별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우선 높은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돌덩어리가 올 수도 있어요. 물건을 주문했는데 돌덩어리가 왔다 그런 거 많거든요. 이상한 거 왔다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위에 별 표시가 많은 사이트, 그러면서도 좀 저렴한 사이트,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태국 쇼핑에서는 중요합니다. 반품하고 뭐 이런 환불 받는 게 생각보다 귀찮고 어려워요. 특히 외국 사람으로서 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품 안 하고 되도록이면 환불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저도 제일 싼 데만 찾았는데 그러다 문제가 되면 그거 한번 바꾸려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제가 추적해서 그걸 고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치?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별 표시가 좀 많은 사이트인데 가격이 그래도 평균가 이하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야의 BY-PM700 USB 마이크로폰, 이게 콘덴서형인데 랍스양다이 시벳 이렇게 태국말로 써 있어요. 그 뭐냐면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헤드폰을 낄 수도 있고 볼륨도 있고 그 뒤에 그 조종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로 네 가지 모드를, 그러니까 아무거나 전체 모드, 또 앞에서만 나오는 소리 모드, 그 다음에 앞뒤만 한두 양옆으로만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야 이 마이크에 대한 평가도 한국의 앱에 보면은 그 유튜브 리뷰에 보면 괜찮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컨덴서 마이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명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왕에 컨덴서 마이크 하면 더 좋은 걸 사시죠, 많이. 네. 싼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요 마이크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색깔도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 사시면, 요건 4600이죠? 요건 410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3100이에요. 아, 이렇게 사이트마다 참 다릅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별이, 그렇죠, 노란 별이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막 새로 생긴 사이트라서 싸게 팔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본 마이크 마오노 마이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지원하는 마이크가 샤오미, 삼성, 아이패드 프로, 렌탑, 유튜브, 뭐 틱톡 다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 지원하는 마이크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핸드폰의 경우는 잘못 사면은 마이크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요즘 나오는 C타입 이런 최신 핸드폰들은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호환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저도 잘못 산 것들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마오노 AU903인데요. 여기 1900바 정도에 팔죠. 한 2000바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뭐 6만, 한 7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7만원 정도인데 상당히 괜찮다. 네. 또 아마 마오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오노.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한테 두 가지 모드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알려주고요.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잘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만 만들면 전문회사인 것 같아요. 중국회사긴 한데. 이 사이트는 또 1890바에 팔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는 1989바에 팔고 있고, 뭐, 저 정도는 뭐, 날 수 있는 차이죠. 하여간에, 평가, 별 표시,
잘 보시고 좋은 사이트에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추천했던 거 이거죠. 얀마이, 뭐 싼마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얀마이입니다. SF777이라는 모델인데요. 1300바, 아까보다 싸죠. 더 많은 액세서리를 주는데 아까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혹했죠. 근데 성능도 생각보다 괜찮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는데, 얀마이 마이크로폰 콘덴서 SF777입니다. USB 마이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도 1270바제 파는 사이트도 있고요. 1078바제 파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불복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고르시면 되고, 한 몇백바 차이 날 때는 대부분 조건이 그거예요. 태국 내에서 배송해서 배송 일수가 짧은 경우가 좀더 비싸고요. 그리고 몇백바 싼 정도는 뭐냐면, 판매하는데 배송이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정도 걸린다. 그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한 3,400바 차이 나는 이유는 태국 내에 이미 갖고 와서 태국에 있는 대리점이 또 판매장이 바로 2, 3일 안에 배송해 주는 거냐, 아니면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3주 걸쳐서 올 것이냐, 요 차이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중국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 여러분들 결정하셨습니까? 유튜브, 초보 유튜브, 또 특히 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려면 아무래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AS 받을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것,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유튜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유튜브 생활에 저렴하게 또질 좋은 그런 경험들 많이 쌓길 바랍니다. 혹시 쓰시면서 또 다른 팁들이 있으면 제게도 알려주신다면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더 나은 유튜브 생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